아침에 왔는데 웨이팅이 있어서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배고파요. 죽을 것 같아요. 여기는 물도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냄새가 적혀있어. 되게 맛있게 기름지면서 가벼운 당육수 같은 거. 그리고 하나하나가 다 약간 식료 절인 것들 싹싹 긁어서 다 먹었습니다. 진짜 여기는 찐맛집 추천 주죠. 눈이 되게 특이하게 생겼네요. 피치 네. 에스프레소를 진짜 오랜만에 시켜봤어요. 요즘에 이렇게 에스프레소 바가 유행이잖아요. 근데 막상 가면은 그냥 아메리카노만 먹게 돼서 잘 안 시켰는데 오늘은 그냥 왠지 기분이 생겨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어떤 맛일지 기대돼요. 산미 없는 고소한 맛으로 시켰거든요. 집을 뱉던? 대박, 대박. 여기는 롱앤쇼트라고 하는 카페입니다. 요즘에 가구에 관심이 많은데 여기가 목공 수업도 하면서 커피도 팔고 하는 카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봤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되게 독특한 이런 테이블이랑 의자가 있거든요. 이것도 작품인 것 같아요. 신기하죠? 너무 예쁘네요. 아메리카노를 시켰습니다. 오늘따라 커피를 많이 먹네요. 제 건데요? 그럼 마셔. 이 의자도 되게 신기하죠? 가운데다가 이런
이상한 걸 넣어놨어. 의자도 정말 이렇게 끼워서 만드는 방식으로 제작이 되네요. 예쁘다. 이런 것도 있어요. 책 놓는 그런 거. 바로 이분이 운영을 하는 곳이랍니다. 김비. 이런 거 좀 큰 거 집에 있으면 좋겠다. 테이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근데 누구한테 어떻게 배우냐에 따라 또 결과물이 다르게 나오기 때문에. 과속 밤지턱입니다. 백화점에서 왜 줄 서고 있는 거야? 매장이 여기 있는데 바로 득템했어요. 정말 무적의 옮길 화분이 필요한 거지.